극점수의 그래프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다. 넓이가 최대다. 이거는 공식이나 이론적인 건좀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곡선이 있을 때. 그 곡선이 이렇게 선이 그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한 점을 찍고 삼각형을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요 거리가 가장 먼 거리인 거죠. 그죠? 이게 곡선의 두 점에서 만나는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거리가 가장 멀려면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한 접선을 그으면 되겠다. 그래서 접선의 교점이 가장 먼 거리가 된다. 요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접선의 이론이 가장, 뭐라고? 접선의 교점이 가장 먼 거리 d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난 접선을 구할 수 있다. 그죠? 보통,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이 a, b면,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b는 m, x-a 이런 식으로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점이 ab니까 그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기울기는 얘랑 평행을 한 거지. 그럼 얘는 뭐지? 기울기가 4-1분의 3-0이니까 1이네요. 그러므로 y는 x-a 플러스 b라는 식으로 지금 요 접선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근데 ab 와, 요 직선과 지금 원래 이 곡선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잖아. 그죠? 그러면 일단 식을 써줄 게뭐 판별식. 한 점에서 만나니까 d는 0.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대입해서 써보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는 x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판별식 d는 25 마이너스 4a이니까 4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근데 이게 0이에요. 그래서 25 마이너스 20 플러스 4a 마이너스 4b 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4a-4b는 마이너스 5다라는 식이 일단 하나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또 구할 수 있는 게 없나? 판별식 말고 함수값도 서로 같으니까 a,b는 2차 직선 위에 2차 곡선 위에 점이죠. 그러니까 b는 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x 마이너스 5에 넣어서 b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될것 같네요. 그럼 4a 마이너스 4 열고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 그래서 얘는 4a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a 제곱 마이너스 6, 4, 24, a 플러스 20. 5 이렇게 된다. 그래서 4a 제곱 마이너스 25a 플러스 25는 0 이렇게 바뀌네요. 인수분해가 되나? 아니구나. 이게 4a와 마이너스 20a네요. 20a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인수분해가 2a. 520 되네요. 그래서 2a-5의 제곱은 0. 그래서 a는 2분의 5. a가 2분의 5로 나온다. a가 2분의 5면, 여기. 2a는 요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겠어요. a가 2분의 5면 4 곱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5다. 그래서 얘는 250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5. b는 4분의 15. 이렇게 나옵니다. a는 2분의 5, b는 4분의 15. 이렇게 나오니까 a분의 b는 어떻게 돼? 2분의 5분의 4분의 15. 20분의 30. 20분의 30. 그럼 2분의 3. 그래서 3번.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풀이 방법 1번. 풀이 방법 2번도 하자. 수업 시간 했으니까.
풀이 방법 2번은 어떻게 되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서 여기 한 점과 여기까지 거리 d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요 점을 AP라고 해서 구하는 거였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얘를 먼저 구해야겠어. 아까 기울기가 1이었지? 그래서 얘는 y는 1x-1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을 치다니까. 그래서 얘는 y는 x-1이다. 좀 쉽게 나오죠? 직선의 방정식꼴로 바꾸려면요. x-y-1은 0.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얘랑 점이 a,b인데 a,b가 뭔지 모르잖아. 일단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루트, d는 루트분의 절대값. 여기 써준다. 그리고 얘의 계수인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쓴 다음에, AB를 넣어주시면 돼요. AB. 근데 AB 문자가 두 개면 지금 뭐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걸 지금 이걸 구하는 상황이니까 이거 최소 최대를. 그러니까 A는 그대로 넣되 B는 이 Y 값을 그대로 이 Y 이참수식에서 AB를 넣었다 생각하시고 B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5다. 이걸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한 번만 더 쓸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5 이렇게 가로 친다. 이게 y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정리하면 a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5인데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떨 때 이게 최대값이 되죠? 절대값.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완전제곱식 고쳐보겠어요. 그래서 얘는 a-2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5.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5인데 4가 있잖아. 그래서 플러스 4분의 16. 그래서 얘는 4분의 9가 나오네요. 절대값 루트 2.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 다시 한번 쓸게. 잘안 보여서요. 절대값 a-2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 요 값이 최대가 되는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a 범위는 1에서 4까지라고 정해져 있어. a는 1에서부터 4까지라고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1과 4는 안 되겠지. 접하니까 0이잖아, 높이가. 지금 우리는 요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랬을 때이 범위에서 4분의 9는 1점 몇인데 이거보다 더 최대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2.2 몇이죠?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2.2 몇이 넘어야 돼. 그럼 얘는 2.5니까 1에서 4에서 4를 넣는다고 해도 1.5밖에 안 되고, 1을 넣는다고 해도 1.5가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어떤 값을 넣어도, 2보다 클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얘가 0 되는 게 낫겠어. 그래서 a는 2분의 5. 이렇게 찾는 거지. a가 2분의 5면, 아까 시계에 넣어서, 풀어서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그 시계 안 나오니까, a가 2분의 5일 때, 이 시계 넣으면 되겠다. 그지? A는 X 값이죠. 그래서 Y는 2분의 5 마이너스 1. 그러면 B는 아, 이 시계 아니다. 미안. 잘못 생각했다. 이게 아니라 2차 시계 넣어야지. 2차 시계 넣어야 된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6 2분의 5 마이너스 5. 그럼 나오면 Y가 아니라 B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뒤풀이는 생략.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